밤엔 추워. 뭐 좀 걸치고 다녀. 헬스장 아저씨는? 정상으로 돌아왔어. 발병 상태 한 15분 정도 유지되다가 정상으로 돌아와. 내일 투표하기로 했어. 무슨 투표? 김승범 씨 내쫓을지 말지 하는 투표. 육춘 변호사가 우린 민주주의 국가니까 투표를 결정하재. 야, 나는 솔직히 내가 진짜 성격이 꽤 나쁜 줄 알았거든? 근데 여기서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네. 야, 동대표 아줌마 뭐라고 안 해? 그 아줌마는 입주자 대표할 생각밖에 없어. 자기 편 들어주면 나중에 관리비 빼주겠대. 정국이 형 말이 맞네. 근데 오주 형 한 말 아니지? 뭐? 내가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? 야, 그거 아니야. 그 새끼가. 야, 걔가 먼저 김승범 씨 협박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겁 좀 준 게 다야. 그치? 아, 그럼. 신경이 좀 쓰여서. 내가 원래 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거 못하잖아. 알지. 봄아. 굿컵, 배드컵 전략이라고 있거든? 응? 한쪽이 나쁜 경찰을 맡아서 막 화를 내고 겁을 주면 한쪽이 좋은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거지. 당근과 채찍. 근데? 내가 나쁜 경찰 할 테니까 네가 좋은 경찰 해. 싫어. 응? 넌 이미 많이 했잖아. 내가 악역할래.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있으면 그냥 확 패버릴 거. 그러니까 넌 착하게 굴 알았지? Be nice. 야. 네가 다칠까 봐 그래. 나쁜 경찰이 보통 다치거든.